코로나 얘기하면서 네. 방법은 면역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오히려 면역이 더 과도화해지고 염증성 물질들이 많이 나오면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문 안 닫아도 돼요? 오랜만에 촬영이네요. 네. 이 촬영보다 제작진 라이브에서 먼저 됐어요. 네네. 댓글과 질문이 많이 나올 줄 몰랐거든요. 네. 뭐 대답하다 보니까 한 시간 후딱 지나간 것 같아서 되게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라이브 때 새로운 네. 계층이 네. 네. 반갑습니다. 찐친들 안녕. 재활의학과 전문의 성현재입니다. 아 소영님 저번에 찐친이라고 하는 좋은 그 이름을 지어주셔가지고 네, 소정의 상품을 저희가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게 되면 꼭 연락을 좀 해주세요. 선생님 네. 요즘에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감염이 됐는데도 네.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앞에 놔두고 갑자기 당황스럽긴 한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면역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도 될까 싶네요. 예, 박사학위를 면역학으로 하긴 했지만 4년 됐죠. 의과대학 때 면역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 수준에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질문하셨던 것 중에서 왜 그런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과학자들도 이게 왜 그런지 정확하게 몰라요. 다만 중증으로 이행돼서 폐가 섬유조직으로 바뀌고 호흡곤란이 일어나시는 분들은 과도한 염증 반응 때문에 그렇게 바뀌는 거고 또 그렇지 않고 잘 치료가 되고 가볍게 앓으시는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면역 시스템이 잘 작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우리가 바이러스를 몸에서 퇴출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 해서 지금 1년 좀 약 가깝게 되는데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이 아마 이루어지고 있으니 아마 그 원인도 기전도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야 이게 큰 질문을 하신 건데 이걸 아시려면은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하고 이 세균이라는 거하고 좀 차이점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세균은 자체적으로 번식할 수 있고 증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바이러스는 그렇지가 못해요. 사람 몸의 숙주에 세포에 들어가야지만 비로소 작동을 하고 증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이 세포 속으로 쏙 들어가는 순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터페론. 이 인터페론이 딱 분비가 돼서 옆에 세포한테 나 지금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니까 니네 조심해 라고 이렇게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세포들이 그 인터페론을 받으면 항바이러스의 성질을 좀 획득하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일이 뭐가 있냐면 선천성 면역과 적응 면역. 그러니까 선천성 면역은 뭐냐면 우리 몸이 바이러스가 들어오건 간에 무차별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백혈구 중에 중성구 대식세포 자연살해세포라는 게 발동을 해서 감염되고 나서 1, 2, 3일째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몸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들어온 바이러스가 항체를 형성하는 과정을 겪고 그 바이러스의 파티클을 임파구로 들어가서 거기서 B세이라고 하는 거에서 항체가 만들어지고 T세이라고 하는 거가 그 바이러스의 아주 강력한 킬러셀로 변신을 하는 거죠. 이 과정이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벌어지는 이 선천 면역과 나중에 벌어지는 이 적응 면역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면 우리 몸은 아주 보호 면역이 잘 작동을 한 거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대해서 빨리 치료가 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저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듯합니다. 너무 어렵죠? 간단 버전으로 할 순 없어요. 그러면 얘네가 잘 싸워주면 면역이 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그 적응 면역이라고 했던 그 고급 면역 항체와 T셀은 A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만 이제 특성화된 애들이에요. 만약에 A라고 하는 바이러스 중에서 조금만 변종이 들어와서 들어와도 못 싸우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 과정을 반복해서 이 A+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무기들을 장착을 해야 되는 거지. 얘네들은 기억이라는 걸 합니다. 한 번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기억이 됐던 애들은 잠잠해져 있다가도 나중에 그 똑같은 A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2, 3일 내로 얘네들이 확 활동을 해요. 다시 또 만들 필요가 없어. 그 기억되어 있는 세포들이 갑자기 확 증식을 해서 그 바이러스에 맞는 중화항체들을 막 만들어내고 그 바이러스의 특정한
T세일들이 더 자라나서 감염된 세포들을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이를 들게 되면 면역세포도 조금 노화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나이브 B세일이라고 해요. 나이브란 뜻이 이제 어린애 같은 그런 애들 숫자가 적어지는 거지. 나이를 먹을수록 세포가 분화되는 능력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증세도 나이 드신 분들한테 더 많이 오니까 일단은 백신이 나왔을 때는 그런 감염에 취약하신 분들한테 먼저 투여하는 게 옳겠죠. 딱히 방법은 없는 거죠. 몸을 편하게 해주는 게 제일 좋지, 뭐 특별하게 뭐를 더 먹어서 T세를 좀 더 발전시키고 뭘 좀 더 먹어야지 뭐 항체가 더 많이 나오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아, 그래서 면역력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한자어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교과서에도 보면 면역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면역력은 그냥 잘 먹고 잘 자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조화로운 면역은 있을 수 있어도 오히려 면역이 더 과도해지고 염증성 물질들이 많이 나오면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호 면역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고, 우리 찐친 여러분들도 이제 면역력을 뭐 증가시키는 음식이, 아, 이런 거는 좀 이제 좀 비과학적이고 그런 단어를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면역이 떨어진다는 거는 그런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면역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HIV 바이러스가 감염됐을 때, 에이즈 감염이 되면 그 바이러스는 우리 면역세포의 CD4세를 공격하거든요. 또 면역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소위 장기 이식을 할 때 면역세포들을 없애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졌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 그냥 피곤하다 하는 정도로 얘기하시고 그 면역 기능이 떨어진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얘기하면서 네. 방법은 면역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많은 면역세포들이 서로가 이렇게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과정 중에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 세포가 어떠한 사이토카인을 많이 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면역 기능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습니다. 유독 코로나가 이렇게 변종이 많은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물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교차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박쥐에서 천상갑에 의해서 사람한테 들어갔다고 되어 있긴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유전 형질이 조금씩 이렇게 바뀌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떤 뭔가 유전적인 어떤 변화가 있어서 변종이 일어나지 않을까.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그런 패턴으로 봐야 되는 거고, 조류 독감이 사람한테 들어오는 거니까 좀 더 약간 좀 치사적인 애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면역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하는 꿀팁이 딱 세 가지.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항상 마음 편하게. 직장에 스트레스 받았다 그러면 이제 나오실 때 버리고 나오시고, 또 하나는 잠을 좀 잘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잘 먹는 거, 골고루 잘 드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날 유독 네. 좀 폭풍 같았던 것 같아요. 그쵸, 그 라이브 처음이었는데 되게 다이나믹하고 재밌었어요.